귀를 녹이는 국보급 미성을 가진 오늘의 스페셜 요원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저도 너튜브로 개인 너튜브 채널로 먹방을 하고 있어요. 용가리. 네, 용가리 씨라고. 용가리? 네. 이제 한 시작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1년 정도. 제가 이제 그 튜브 하면서 얻은 별명인데 네. 쩝쩝 박사라고. 그러니까. 쩝쩝 박사. 왜? 뭐 막 표현이라든가 이제 먹는 거에 대한 뭐 그런 지식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좀 많다고 하셔가지고. 꽃게는 금랭한 게 가장 최상품인 거예요. 생물들은 이 수조 안에 있다 보면은 얘네들이 스트레스를 받았고 자기 그냥 다리를 스스로 자르기도 하고 멘치카츠라는 걸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멘치카츠는 이렇게 소고기 같은 거 가른 소고기를 우리 동그랑땡처럼 이렇게 뭉쳐갖고 튀겨낸 걸 이렇게 멘치카츠라고 하는데 제가 막 이렇게 대식가는 아니지만 정말 맛있게 먹는 건 자신 있거든요. 네. 쩝쩝박스 다 이름답게. 네. 네. 쩝쩝거리면서 아주 네. 맛 표현도 좀 많이 해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네. 영주 씨 오늘 기대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 클리어가 네. 가능할까 싶어요 진짜. 네. 용주 씨, 네. 1번에서 10번까지 중에 몇 번까지 책임질 수 있어요? 아, 저는 그 최소한 제 원래 정량 한 두 배는 먹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번까지? 아니면 2번? 2번까지. 1위를 하지 말고 네, 2번 많이 먹는다. 네, 2번까지. 대식가다. 준비! 파이팅! 출발! 출발! 가추동, 매운 가추동, 규동, 애비동에서 덮밥 총 4개 먼저 주문했습니다. 어? 나왔네, 나왔네. 벌써 나왔어? 어, 진짜 빠르다. 규동. 규동 얻어버리세요? 우와. 아, 맛있겠다. 와, 일단 나온 거 보고. 저희 규동 현재 나왔습니다. 오, 맛있겠네. 어, 금방 나오네. 가츠동. 가츠동. 이거 저기 저쪽. 어, 가츠동. 생강. 어, 맛있겠다. 이거 생강. 애비동. 아, 네네. 아무거나 주시면 돼요. 새우튀김이죠. 야, 어떻게 딱지 4명이 온 줄 아시네. 어, 근데 이거 금방 묶였는데? 계란부터 이렇게. 와, 맛있겠다. 와, 대박! 비벼줘, 비벼줘. 어우, 맛있겠다. 저거 진짜 맛있어. 노른자를 탁 튀겨뜨려가지고 소고기하고 막 슥슥 비벼가지고 용주 씨가 먹는 법도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네. 거예요, 오늘. 그래서 쩝쩝박사. 아. 또 설명해요, 설명해요. 진짜 부드러워 보이고 이 지금 딱 그 노른자가 완전히 지금 이 소스에 완전 배어가지고 싹 녹아들어서 다 먹고 싶다, 이거. 이거는 그냥 완전히 그냥 삼위일체네, 삼위일체. 노른자와. 아. 자, 지금부터 돈줄 작전 시작합니다. 60분 스타트! 와. 고기 진짜 야들야들해. 고기 진짜 고기 진짜 야들하더라고. 그 단짠단짠. 한국에 불고기가 있다면 일본에는 기공이다. 어, 나도 이거 좀만 먹어봐. 어, 그럼요, 그럼요. 와, 맛있어 보이는데? 진짜 맛있어. 씹을 게 없네. 그냥 먹어. 아니 진짜. 아니 고기 부위 자체가 조금 이렇게 질길 수도 있는데 딱 그 안 질긴 부위 그리고 엄청 얇게 저 소고기 자체를 슬라이스를 해가지고 그냥 입에서 그냥 녹아버리네. 진짜 약간 약간 차돌박이 같은 느낌이야. 그 고기 진짜. 자체가 야들야들해서. 아 맛있겠다. 규동이는 이거 시치미를 뿌려주신 거 맛있어. 시치미. 규동 다 먹고 시치미 떼지 말라고. 죄송해요. 아, 죄송합니다. 이 시치미 가루가 아, 이름이 아주 아주 잘 배워졌어. 언니 나 이거 먹고 일단 먹어. 너무 맛있다 시치미 가루. 가츠동은 밥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 이 계란이랑 어우러져가지고 엄청 촉촉할 것 같아요. 가츠동이 돈가스가 진짜 도톰한데 그리고 버섯이 있어. 버섯이 있으니까 더 씹는 맛이 너무 좋고 양념이 너무 잘 맵다. 언니. 아니 영주 씨도 느끼면서 먹는 스타일이네. 음미하시는 미식가 스타일이야. 어때요 그 매운 거는? 과하게 맵지 않고 딱 좋게 딱 적당하게 칼칼한 느낌. 살짝 정수리에서 약간 땀이 송글송글 올라오는 정도.
매운 거 못 먹는 사람도 쉽게 먹을 수 있는 맛. 나도 지금 맵찔인데 진짜 내가 먹을 정도면 누구나 웬만하면. 덮밥에 계란이 가츠류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게 진짜 중요한데. 그치. 엄청 아주 그냥 오버쿡도 아니고 덜 익은 것도 아니고 진짜 딱 적당한 그걸로 계란이 딱 붙어 있어가지고 맞아. 먹을 때 너무너무 부드럽게 들어가네. 아 저렇게 설명해 주니까 너무 좋겠다. 새우 그냥 완전히 그냥 새우 엄청 커. 이만큼. 아 머리까지 다 튀겼네요. 와, 같이 먹는가 봐. 크네요 되게. 네. 진짜 실하다 새우가. 아 실하다. 아니 지금 소영이 새우 튀김을 한 입으로 끝냈죠? 원래 덮밥 위에는 튀김이 살짝 좀 이렇게 눅져야 되는 게 알지? 약간 눅져야 되는 맛있는 거 알지? 그리고 살이 굉장히 우동통해. 네 가지 덮밥은 클리어! 사장님 메뉴판 하나만 더 주세요. 어! 또 주문하네요. 아까처럼 또 속는 거 아닌가? 그 소리로 준 거에 드시다가 또 메뉴판 또 달라고 하세요. 저희도 진짜 먹는 거 잘 먹거든요. 저도. 아, 놀래키지 마세요. 우리 또 그러면 다 해보자. 다 해보자. 해보자. 챌린지. 사장님. 예. 저희도 한번 시도해볼래요? 아니 괜찮아요. 아니 피하지 드실 수 있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챌린지. 아니, 저희 그러면 안 먹은 치킨 가츠동, 가라아게동, 마루기동, 부타쇼 가야키 정식, 돈가스 정식, 도리노 가라아게 정식 이렇게. 아, 괜히 얘기했나 보다. 주세요. 아니, 재밌을 것 같아서요. 네, 먹다가 안 되면 저희 음식도 버리면 안 되니까 다 따갈게요. 포장할까요? 이상한데 이거. 일단 먹자. 네. 자, 현재 나머지 덮밥 메뉴 6개 모두 시켜서 총 주문 10개 다 했습니다. 주문 다 했죠? 네네. 와. 너무너무 맛있어. 학생이세요, 이제? 진짜 아니에요? 여기 그 학생들 조교예요. 아. 외대. 아, 외대. 네, 덮밥가라고요. 네. 농담이야, 농담. 이상한데. 사장님 만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가라아게동이라고 치킨! 아, 치킨 튀김입니다. 치킨 가라아게. 이게 토리노 가라아게 정식 나왔습니다. 비주얼 너무 이쁘다. 아니 맛있게 떴네요. 어 반말리. 자, 한 큰술 들어가나요? 토리. 역시 반말리다. 입에서 사라져. 진짜? 근데 용준 씨는 진짜 맛있게 먹네. 응. 아주 적게 맛있게 먹네. 가라하게 진짜 맛있다. 자, 또 올려가지고 먹어보세요. 입에서 사라져. 진짜?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자, 치킨 가츠동이요? 치킨 가츠동 나왔습니다. 아, 치킨 가츠동! 부타쇼가 야끼 정식 나왔네요. 네. 부타쇼가 야끼. 부타기동? 부타기동에 들어가는 돼지고기. 이 고기 먹어봐. 고기? 부타가 이제 일본 말로 돼지. 돼지. 아, 돼지. 이게 좀 약간 불백 느낌 날 것 같은데? 아, 돼지 불백 느낌 나. 살짝. 그 이름이 뭐라고 그러는? 부타. 부타. 마지막. 부타. 밥도둑이네. 밥도둑이야. 도둑이야, 진짜. 이거 밥이랑 무조건 먹어야지. 양배추랑 먹어볼게요. 이게 단짠단짠이다 보니까 먹으면 먹을수록 고소하면서도 입안에 풍미가 가득 돌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맞아요. 잘 어울립니다. 왜냐면 양배추도 진짜 얇게 진짜 그냥 우리가 씹을 때 이질감 없게 우리가 왜 치킨집에서 먹는 그런 두껍게 써는 그 양배추 느낌과는 다르게 돈가스나 이런 일본 음식에 들어간 양배추는 이렇게 써야 진짜 대만배추. 쏘다 지금 숟가락 위에 한 가득 올렸어요. 이만큼 올렸어. 내가 아까 가츠동 먹었는데 이건 치킨 가츠동인데 또 조금 다른데 가슴살인데 되게 엄청 부드러워. 돈가스요? 아, 감사합니다. 돈가스 정식 나왔습니다. 이야. 돈가스 하나. 아, 돈가스 맛있겠다. 여기 튀김 진짜 잘하세요. 맛있어요? 진짜 잘하세요.
돈가스? 두툼한 것 봐. 특히 돈가스를 잘 튀긴다는 거는 보통 원래 이게 소스가 촉촉해지면 돈가스의 이 껍질과 안에 이게 분리가 많이 되거든요. 분리가 돼서 이게 먹었다가 껍데기만 벗겨지고 맞아. 속살만 남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튀길 때 온도인데 그걸 잘 맞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스가 다 배어들고 다 촉촉해졌는데도 지금 한 번도 벗겨지지 않고 그대로 아 그러네. 소스를 부었는데도 그래 이렇게 바삭바삭하구나. 놔둘 데가 없네. 네, 여기다 주세요. 여기다 주세요. 맛있는 거 진짜 다 들어있어. 모듬. 모듬. 요거 저거는 모듬동이 나왔네. 모듬동. 아 이게 응, 돈가스, 닭튀김, 새우튀김. 새우까지 맞아요. 와, 다 들어갈까? 우와. 깔끔. 이 정도면 약간 VIP동으로 이름 바꿔도 될 것 같은데. VIP동. 아, 근데 진짜. 조합이 너무 좋다. 옆에서 해산물 향 그 나고, 고기 향 나고, 치킨 그 특유의 그 바삭바삭하고 아. 감칠맛 나는 치킨 맛 있잖아. 닭맛. 아, 닭맛. 몇 퍼? 몇 퍼? 거의 120% 정도 된 것 같은데. 아니, 설마요, 진짜? 진짜로. 밥이 어떻게 이렇게 잘 지으셨냐. 밥 엄청 푸짐해. 아, 이거 푸짐해. 야채도 양 많더라. 아, 이것도 끝났다,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이 모듬동이 너무 맛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빠릅니다. 와, 너무 빨라. 오늘 속도 굉장히 빠릅니다. 전 메뉴 클리어! 아니, 되게 든든하다. 진짜 든든하고 와, 진짜 멋있다. 와.